42도면 자 시작할까요? I'm a 10-year-old girl. I'm a 10-year-old girl. 자기소개했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누구 딸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름은 끝까지 안 밝히네요. 계속해서 I can't understand my father. 자,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하고 계시고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너 누구를 이해할 수가 없니? 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넌 누구를 이해 못하겠니? Who can't you understand?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I can't understand. 아, 묻는 거부터 뭐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okay, can't 다음에 뭐 하나 있어야겠는데 you understand 오케이, okay, 다시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t you understand 그랬더니 I can't understand my father who can't you understand? I can't understand my father 자, 이해할 수 없다 했으니까 아빠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 I was surfing the internet. 오케이, 그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하고 계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인터넷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서핑하고 있었니?라고 묻고 싶었다면 what? What? 세 가지 문장 중에 누가 내가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다. 세 가지 문장 중에 오케이. What은 뭐의 무슨 형태? Am is 과거. Am과 is의 과거형. 여기서는 뭐의 과거형? 여기 I가 있으니까. I am이에요. I is에요. I am. 오케이. 그래서 am의 과거형으로 온 거죠. 그렇다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be 동사네요. 네. 맞습니까? 그러면 what were 그래서 너는 무엇을 서핑하고 있었니? What were you surfing? 오케이. were는 뭐의 무슨 형태? 그러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죠. 비동사 was나 were가 있어도 비동사예요.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는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너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what were you 하다 to 하는 중인 doing. 그래서 너 뭐 하고 있었어? What were you doing? 이게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과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는지. 네. 했던 겁니다. 똥강아지 씨.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뭐 하고 있었니? What were you doing? 그랬더니 I was surfing the internet.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 비동사 그 중에 과거형 was What were you doing? I was surfing the interne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Very good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오케이 보자 제대로 고쳐왔는지 Father, 스펠링 이제 다음번에 안 틀릴 거야?
오케이, 잘 고쳐왔고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꼭 해. 안 그러면 엄마한테 확 일러버릴 거야. 찌질하게. 문 뜻은 한번 쓰고 문장 세 번 쓰게 해주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 자, 요거까지 합치면 좋았어. 요거까지 합치면 where야. 근데 뺐어.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지. 그렇지? 네. 그러면 그것이란 대답은 네. 그렇죠? 그래서 너 무엇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만들어 볼 거예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봤죠? 네. 오케이. 그러면서 너 무엇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What? What? Were 그렇지. Were you winning? 빼먹지 마세요. At. 그렇지. 너는 무엇을 이기고 있었니?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했더니?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자, win은 이기다인데 얘 붙이면 둘 중 하나인데 여기서는 는 중인이죠. 이기는 것, 이기는 중인 중에서 이기는 중인이라는 이기는 중인 사람, 어떤 사람, 이기는 중인 사람 하다씨가 붙여서 이기는 중인이란 어떤 시 됐으니까 어떤을 어떻다 하려고 필요한 건 바로 비동사인데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이 아니고 과거에 이기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I의 현재형은 M인데 M의 과거형은 쓴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입니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Then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Then my father became angry. 자, then의 세 가지 뜻. 그때, 그러면, 그 다음에 셋 중에서 그때가 제일 잘 어울리고요. 여기서는 그때란 말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는 중이었을 때. 기억납니까? 내가 한참 이기고 있는 중이었을 때 아빠가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됐습니까? 이 표현 지금 써 있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는 중이었을 때라는 영어 표현이 뭐였더라? When 하고 아까 나왔던 문장 그대로 쓰는데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When의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언제 하고 뭐뭐 할 때 중에서 when 뒤에 were you winning이 아니잖아. 묻는 말이다, 묻는 말이 아니다. I was winning은 묻는 말이 아니죠. 네.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면 언제가 될 방법이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기는 중이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내가 이기고 있는 중이었을 때 때란 뜻의 when입니다. 네. 됐습니까? Then이 뭐 대신 왔다고요? When I winning in my favorite game.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었을 때 아빠는 화를 벌었지. 나는 기분이 좋았겠지. 근데 아빠는 화를 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 연습했냐? 자, 이게 궁금한데요. Angry의 뜻은 화난이란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당연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너의 아빠가 어떻게 되셨니? 라고 이제 물어보겠단 말이에요. 아빠 어떤 상태가 되셨니? How? How did? 그렇지. How did? Your father become. 그렇지. 됐습니까? 너의 아버지는 어떤 상태가 되셨니? How did your father become? Okay, your father, my father. 저 뭐 your father든 my father든 안만 길어봤자 he. He죠. 근데
선생님 여기 왜 does가 아니냐면 이건 무슨 시제다? 과거시제. 그렇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인데 do, does, did 중에 did인 경우죠. How did your father become? 됐습니까? 네. 누가 아버지 어떻게 되셨냐? How did your father become? 그렇죠. How did he become? He became angr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그렇죠.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그랬는데 뭐였더라? 내가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다. 다짜 떼버리고 건 만들어주는 게 뭐였더라? 됐. 됐은 해리가 제일 먼저 배운 건 뭐? 저것. 그런데 무슨 뜻도 있다? 것. 뭐랑 비슷하네. 왜는 묻는 말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언제. 근데 두 묻지 않는 말이 오면 때. 됐습니까? 다짜 떼버리고 때. 나는 이기고 있는 중이었다. I was winning. 내가 이기고 있는 중이었을 때. When I was winning. 나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난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I wasn't studying enough. 내가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라. 는 것 that. I wasn't studying enough. 이런 것들을 보고 다짜 떼버리고 지 뜻을 바꿔주는 애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런다고요? 접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오 이렇게 길어봤자 내가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라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렇다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아빠가 무슨 말 했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아빠가 무슨 말 하셨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id he say? 그렇죠.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됐습니까? 그는 무슨 말 했니?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그랬더니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say? 했더니 I say 아니죠. He 아빠가 said. 말했습니다. He said Very good. 됐습니까? 여기에 잘 기억해도 중요한 거야. 나중에 어려운 말로 중학교 가서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쉬운 말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 올라가면 얘 이러한 that을 보고 선생님들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다 이러는데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앞만 길어봤자 it입니다. 그걸 말하셨다. 내가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라 는 것을 말씀하셨다. 다짜 떼버리고 건 만드는 대시 있어요. 네. 됐습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배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익히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n 이제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어디에서? On the internet. Very good.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됐습니까? 이렇게 긴데요. 얘는 잠깐 빼고. 오케이. 이렇게 길지만 하루에 45분 이상. 됐습니까? 이렇게 길지만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쓸 수 없다죠. 네. 그렇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너는 무엇을 인터넷에서 못 쓰겠니? 얘는 언제란 질문이 되는 대답입니까? 원래 위치는 여기고요. 그래서 what? You. 자, 얘가 앞으로 가죠. What?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양념씨니까 what can't you spend on the internet now? 됐습니까? 너는 이제 인터넷에서 무엇을 쓸 수 없니? What can't you?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못 쓰겠니니까 원래는 what보다는 얼마나 많은 시간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시간
time. 얼마나 많은 물? How much water. 그런 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양이 궁금할 때 how much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 돼요. 네. 물 셀 수 없고요. 돈 셀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time도 시간이라는 뜻인데 셀 수가 없어요. 오케이. 혹시 기억날까요? How much time can't you spend였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넌 쓸 수 없니? 인터넷에서 이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너는 쓸 수가 없니? How much time can't you spend on the internet now? 됐습니까? How much time can't you spend on the internet now? 그랬더니 more than for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now.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신세 한탄합니다. 됐습니까? 네. Bill Gates daughter can't you use what? The internet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Bill Gates daughter. 한번 길어봤자. She. 그렇죠. Bill Gates 딸은 여자일 거 아니에요. 한 명이고요, 지금. 만약에 daughter였으면 they겠지만. 됐습니까? She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충분히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못 믿을 거라 그러고 있죠? People won't believe this. 그렇죠. People won't believe this. 자, 이것은 뭐를 줄여놓은 거죠? 누가? Bill Gates 딸을. 딸이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충분히 뭐 한다라는 것? 충분히 쓸 수 없다. 에서 다 떼버리고 는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빌게이츠 딸이 인터넷을 충분히 쓸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this는 뭐 대신 왔죠? That 빌게이츠 딸을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오케이, 잘했어요. That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People won't believe that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였어요, 원래. 됐습니까? 자, 길 가다가 이런 애들 만나면 꼭 손잡고 인사하고 사인도 받고요. 같이 브이하고 사진 찍고 엄마한테 찍어달라 그러고요. 얘가 그분이라고요. 됐습니까? 얘가 그분이야, 엄마. 엄청 고마워해야 돼. People won't believe that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대신에 this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걸 나중에 뭐라 그러냐, 대명사라는 이름으로 배울 거예요. 대신 왔다 이겁니다. 대명사 그러면 어떤 명사 그러면 이름치를 얘기하고요. 전부 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 것들을 얘기해. 것 명사 대신 온 것. 됐습니까? 네. 오케이. very good. 훌륭하게 잘하셨고요. 그러면 쓰기 시험 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 네.